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먼저 던지는 말씀이 두려워해라 그래요. 두려워해라. 두려움은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두려움이 있고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근심이라고 연결시켜도 돼요. 근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건 살리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근심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응?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네. 코로나고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자식은 어떻게 키울고. 나는 뭘 먹고 살고.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은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두려움을 해라. 살리는 두려움을 해라. 천국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뭘 두려워해야 되냐. 두려워해라. 그렇게 해놓고 뭘 두려워해야 되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모두 다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너희 중에는 약속은 받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도 탈락자, 소위 말하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이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어요.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예를 들었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안식에 가나안 안식에 다들어가질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강팍하게 굴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비록 약속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못 들어가고 말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걸 경고를 했거든요. 계속. 그것이 또 일어나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지금도 똑같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들도 말씀을 들었어. 십계명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걸 들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선들이 계속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들었던 자들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냐?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딱 너희들도 현재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을 적에 즉. 아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야. 그래서 연결과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여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게 된 복음의 내용을 행동으로 연결시켜라.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어서 100%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100개를 들었으면 하나는 붙잡아야죠. 단번에 모든 말씀으로 어제와 오늘이 확 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체질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올 적에 형편없는 존재들이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생 나합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 다 들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도 안다니까요. 세상은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요.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 가난안땅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세대는 모세, 모세도 죽었고 요아와 갈레만 빼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 때가 묻혀 있어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리면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에는 안 찼어요. 그래 가지고 만나 먹고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막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40년 되자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영광에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의 손 잡고 나온 세대,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세대그 세대들 그 세대도 역시 똑같이 어른이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 막 나왔을 때 수를 세보니까 민수기의 말씀이 나와요. 수를 셌을 때6 0만이에요 장정이.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가난안 땅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요. 그랬더니 똑같이 역시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가 60만이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장정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거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거루한 세대가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그들.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적으로도 강성한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딱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신사적이 된 거예요. 남의 것 도둑질 안지요 음탕한 짓 안하지요, 거짓말 안하지요. 그런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규율이 있죠. 그러니 뭐 눈이 반짝반짝한 것이지. 로마가 한때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근데 그들이 풍요로우니까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300년이 뭐가 간 거예요. 확 그래요.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규율에 따라서 정신 차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아무튼 말씀을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알게 된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고 갈 적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오늘은 이것이 내일은 이것이 점점점 분절이 되고 쌓여져서 나중에 우리도 모른 채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다른 존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 산 사람은 하나님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무너졌듯이. 멀리 갈것 없다고 그랬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이 다 그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남은 잘 판단하잖아요. 솔직히. 내 안에 있는 들보는안 보여도 남의 허물은 잘 보이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발견하고 삽니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런 것이 보이면 바꿔야 할거 아니야. 안 바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멸망길로 갔던 것을 보면서 반명교사로 삼고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이시브리서 기자는 다윗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 와요.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아주 딱딱 가져다가 제시하고 있어요. 다윗의 글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시편 95편을 가져온 것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어제 제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렇게 막 글을 썼어요. 그럼 어제죠. 내가 볼 때는 어제야. 근데그 책을 읽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걸 읽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다이세 10편에서 당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현재형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의 말씀으로 듣지 말아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들, 바로 지금 우리, 옛날 그들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부들부들하게 먹어서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는 말을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만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튕겨낼 때도 많아요. 음,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원수를 사랑해라. 그고 우리 속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다 좋은데 현실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고집, 내 생각,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딱 완고하게 막을 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이스라엘 회선들처럼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주여주여 주여 부르다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멸망길로 빠질 수 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성령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인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 분별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결국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아, 말씀을 읽고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100%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 카논, 말씀에 딱 갖다 대버리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법이라니까요. 다 드러나버려요. 둘이 막 싸워. 네가 우르니 내가 우르니 필요 없어요. 재판정에 가면 법조문에 따라서 당신 잘못했구만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만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아니야. 한교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말을 할수 있어요. 다 필요없는 말이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말씀. 말씀으로 가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믿으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 교만한 모습, 허황된 모습, 가짜,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갖다 대면 그냥, 그냥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해법하고 들어오니까. 안 되는데, 말씀은 요구를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말씀은 칼이라, 우리의 살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막 골수같이 쪼개버린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한주 동안의 삶을 주일날 가면요, 설교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를 보고 한 소리가 아니야, 저 말씀. 저분이 나, 내가 객지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나한테 와본 적도 없고 내 일주일의 삶을 알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괜히. 나를 한 주간의 삶을 파노라처럼, 파노라마처럼 다 이야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먹었던 생각까지도 설교 시간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친구 간의 관계, 혼자 생각했던 거, 막 이런 거, 말씀에 따라 다 넣어버리는데,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나 혼자만. 나도 알겠다니까요. 저분이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안 걸려들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고비를 잘 넘긴 거예요. 그때 내가 자존심 상했다든지 기분 나빴다든지 양심에 너무 지나치게 자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정지해서 교회를 못 나가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을 도중에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치료 과정 끝내야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듯이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12절 후반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간혹 가다가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저 설교는, 저 설교자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너를 판단하는 거다. 네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쪼개 가지고 딱 판단해 버려. 너는 옳다, 그르다, 죽었다, 살았다, 맞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하라 하지 말라. 누가 판단해요? 말씀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나를 판단해서 짝짝짝짝 잘라 가지고 수술하는 것이지. 어찌 내가 말씀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 교회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안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심할 적에 첫째 마음을 말씀을 들을 적에 쓸데없는 거짓부리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라. 두 번째,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힘써라. 첫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는 힘써라. 뭘 순종, 뭘 힘쓰냐? 순종하기를 힘써라. 순종하기를 힘써라.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학교는 어떤 학생은 학교를 졸업을 못해 왜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안 일어나 버려. 요 시험 볼때 백지로 내 버려. 요 친구들과 자꾸 다투. 어 학교에서 정한 룰을 안 지켜. 그러니까 입학은 똑같이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힘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쓰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술 담배도 못 끊어. 술 10년을 교회 다녀도 주일마다 늦어. 10년을 교회 다녀도 툭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버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누군지를 몰라. 교회에서 하는 걸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10년 전에 등록을 해놨는데 목사님만 그 사람을 알아. 목사님만. 1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밖에안 됐는데 믿음으로 확 서버린 사람이 있다. 똑같이 거기서 말씀을 먹고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목사 밑치아니 똑같은 목사와 함께 신앙을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 0릴 적에 콩나0 0 어머니가 물을 줘서 길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부어 0르르르 빠져 옹기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라스틱 아니면 이렇게 지져가지고 밑에 구멍 내 가지고 콩을 넣고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불을 줘. 그러면 콩나물이 밑에서부터 쑥쑥쑥쑥 자라서 올라와요. 어느 날부터 이제 뽑아서 먹기 시작해. 근데 보면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온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불을 줬는데 어떤 콩은 썩어버리더라고. 보니까 썩었어. 냄새가 나. 어떤 콩은 잘 자랐어요. 콩나물이 되고, 어떤 건 애초부터 썩어가지고. 썩은, 죽은 것이 물을 만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떤 거는 이만큼 자라다가 말아버려요. 똑같이 물을 줬는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 안에도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서 장성한 비듬의 분량에서 주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도움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썩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요구해요. 힘쓰라. 자라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세 번째 16절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극률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우리를 무조건 갖다 들이대면서 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못하고 죽는 것이지 주님께 탓을 돌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양식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날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만날을 딱 하루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여기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씩 걷어먹지. 더 심한 사람은 한 달씩 걷어가지고 쌓아놓고 한달 내에 그거 가지고 먹지.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 떠서 40년을 그 일을 했어요. 굽지 않는 바에는 오늘 안 먹어 그렇게 고집부린 사람 빼놓고는 아침마다 가서 땅에 내린 만나를 수확해서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방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생각해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 아,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11조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달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주일에 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천하 장사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었어요. 내가 한달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교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넘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신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려야 살아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나마 버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데 날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버틴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산송장 되는 거예요. 벌써 은혜를 안 받으면 강팍해지고,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를 안 받아도 열매가 나타나요. 얼굴이 시커매, 말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나오는 언어가 달라져요. 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똑같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심도 식을 때가 온다니까요. 심도 빠질 때가 와요. 결심도 흔들려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기름이 아무리 만땅 채워져서 출발을 해도 목적지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쉬기도 하지만 휴게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마귀가 이짓을 못하게 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힘을 얻고 믿음을 잘 유지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강퍅하게 울지 말아라. 두 번째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세 번째 날마다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라. 힘쓰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 묘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값싼 은혜, 잘못된 은혜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가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합될 적에 진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은 율법과 행함의 문제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고 나올 문제니까 이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 그고 일컫는 이 날에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내 고집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수의 물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도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권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가짜입니다. 주여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미치 알지 못할 때는 무지하여 그리스나아 이상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할 적에 아프고 힘들고 자주 심 상하고 부끄럽지만은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내므로 말씀이 나를 수술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수술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회사역을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 각 사람을 수술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불량에까지 도달하여 갈수 있도록 성령이여, 수술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할 적에 우리가 견디어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재력이 썩고, 우리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악한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백이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교만을 떨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려 들 때에 순종함으로 아파고, 아프고, 힘들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도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거룩한 백성들로 완성되어 갈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을 평생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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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정한 저희들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비록 오지 못하나 어떠한 방법 어떤 출구를 통해서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